결론은 거기 뭔 부치기나? 나물 참나물 부치기요. 참나물? 예, 산 참나물. 미나리, 참나물, 깻잎. 또 태워, 또 태우라고. 네? 또 태워. 야. 태워야 맛있어. 안 좀 아삭하게 해야 돼, 아삭. 야, 근데 부치기를 신랑한테 배웠다고? 네네. 아, 90번만 더 하면 100번째. 복도개 차이네. 어? 네? 법이 개법이. 이게 시어머니한테 배우면 배웠지. 신랑한테 부치 끊는 걸 배우는 거지. 시어머니랑 살아야 배우는 거지. 뭐. 그러니까. 신랑하고도 오래 살면 신랑한테 배우지. 신랑이 제주꾼이구만. 신랑이 지금 안 하지? 근데 지금 안 하지요. 네 시켜 먹으려고 가르친 거야 절로.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. 조교 군대 조교처럼 딱 가르쳐 놓고는 자기 손 딱 됐어? 딱 맞아. 깨 어디 갖고? 여기요? 어. 깨는 안 들어갔어요. 깻잎. 깻잎. 응. 눈잎, 깻잎 뒤 간 거지. 네. 이렇게 하나 안 씻을 수가 없네. 하나 씻어야지. 모래 때문에 잔모래가 많아서 사이사이에 물 주면서 들어가고 찡겨서 비 와서 찡겨 들어가고 점점 많이 더워. 아니 이거 두 개 하면은 조금 이거 하나가 맛이 많을 것 같아. 조금 더 빼. 네 장인 줄 알았는데 7장 되네. 이제 전부 다 빼놔야 될 것 같은데 소방님. 삼성주. 네. 징글징글, 징글징글, 징글징글.
잘라버렸네, 근데. 응? 끝머리를. 그래? 응. 그러면, 갔다 오면 돈이 얼마나 들어? 거기요, 이게 나름이. 그냥 여행 경비만 500 조금 더 드렸던 것 같아요. 어, 내는 거? 예, 예. 이제 뭐 숙소 이런 거 다? 개인 거는 말고? 예, 개인 거 빼고. 개인 거는 자기가 쓰는 거. 식사는 조식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한 번 딱 사 먹고 다 해줘 다 해주잖아 점심시간 전부 다 해주지 그러니까는 개인으로 가면 세 배는 들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먹는 거 한 번만 사 먹어도 되지 한 번만 사 먹어도 그리고 선택 관광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택 관광은 그거 좀 이제 그런 거 좀 들어가고 그렇게 저기 한 게 아니야 누가 아메리카 어디 유럽 북유럽 북유럽 네. 유럽은, 북유럽은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아, 남아프리카. 어, 완전 이쪽에.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남아프리카 예. 공화국 같은데, 그걸 지나서. 소장님이 가시죠? 소장님이 가시죠? 이쪽 그, 촬영을 한번 가야지.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데가 남아공이야. 아시아 남아공 말고? 아니에요. 여기, 우리가 제일 먼 데가 여기서 남아공이 비행기가 갈 수 있는데, 아이고. 서울에서. 그거 남아공이라고. 서해 아니라 동해 아니야. 반대로 돌면.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옷을 안 입고 댕겨요. 그것 때문에 가시라는 거죠. 어. 소리를. 옷을 안 입어. 더우니까 입을 수가 있어야지. 드디어 부치기 완성됐습니다. 이게 뭔 부치기라고? 산나물 부치기입니다. 산나물 부치기? 네. 아니에요. 합작이다. 돌미나리, 시나몬, 깻잎. 야, 그걸 뭘 그래 알뜰히 신나 대충 했어. 이게 알뜰히 생으로 이게 그게 들어가 있으면 식은 거지만 안만 마시는 것도 안 마시는 것도 다 주는 다 했어요, 다 했어요. 이렇게 안 하면. 이거는 대강 씻어 놓고. 그다음에 그게 언제, 어디에 있어, 뭔지. 썸기 언제요? 어제 용서 했다가 저녁에 옆에 동정이 내가 뭐 하얀 가방에다 가지고 왔는데 아침 어제 이쪽 방에 어디 떨어졌을 거야? 행복해 또 나오지? 뭐? 모래봐 모래봐 이거는 하나나 시켜놓고 이거 있나 비 있지 비 네 맞아요 튀겨가지고 씻어 이거 근데 대충 물에 설설 흔들어 가지고 설설 흔들어 가지고 그냥 이건 돼지고기 어제 안 얼구질 안 했는가? 어제 안 얼었어요, 안 얼었어요. 늘 그런 거 보면 머리가 좋은데. 그럼요. 항상 머리 좋아요. 내 거는 흔들었어. 하나는 씻은 거야. 그래도 그렇구나 싶어서. 이거 그래도 이거. 맞아, 그래도 한 번. 한번 먹을 거 하면 참 되는데?